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3조 9천억 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본 예산 4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1년 만에 다시 3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본 예산은 3조 9,709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7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4%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본 예산이 전해에 비해 줄어든 것은 지난 2010년부터 볼 때 2021년에 이어 두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으로 인해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5,600억 원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감소폭을 줄이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과 환경개선기금에서 4천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 덕에 급식과 교수학습 지원 등 현장 교육 관련 예산은 줄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은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대 주요 사업 예산도 확정했습니다. 더 높은 학력 사업에 620억 원, 더 넓은 진로 사업에 500억 원, 더 고른 복지 사업에 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예산은 그동안 쌓아둔 기금을 가져와 감소폭을 줄였지만 문제는 이후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도교육청 기금도 2, 3년이면 바닥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필수 사업 예산을 줄이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합니다. 교육청 기금으로 급하게 충당한 교복비 지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사업 등도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자칠판 사업 예산도 156억 원이 반영돼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강원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뒤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외 고속버스 이용객이 급감해 업체들이 경영난으로 벽지 노선부터 운행을 줄이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버스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유일한 이동수단인 농촌 지역 주민들은 버스가 없으면 병원도 갈 수 없는데 터미널까지 운영난에 잇따라 문을 닫고 있어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시외버스 터미널. 승객들의 주 목적지는 바로 병원입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버스를 타고 도시 지역 병원을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에 잘 올라오지도 못해요. 뭐 집회적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두 분이나 또 그런 거 봤는데 이렇게 끌어당겨줘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거든. 딱 그러고 아침 일찍 갔다가 원주나 서울을 일찍 갔다가 오후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예전에는 하루 4, 50대가 정차했지만 지금은 서울과 원주 정선을 오가는 버스 15대가 전부입니다. 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에 수익이 적은 노선부터 운행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 적자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는데 버스 업체 입장에서 이 보조금만 보고 버스를 운행할 수는 없는 상황. 젊은 사람은 없고 거의 다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봐가주는 버스가 다녀야 좋은데 뭐 현실이 뭐 좀 안 좋다 보니 그것도 뭐 업인데 장사가 돼야지 그 버스도 좀 뭐 늘리든지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니. 운행하는 버스가 줄어들다 보니 터미널 운영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창 터미널 사업자는 최근 경영난으로 터미널을 유지할 수가 없다며 운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터미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는데 결국 평창군이 매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4만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이 크지만 터미널 폐쇄가 지역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또 특히나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교통 그 수단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병원도 가야 되고 또 대도시에도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지자체가 운영을 이어가는 경우는 다행입니다. 원주와 성남 등 제법 규모가 있는 터미널을 포함해 2017년 이후 경영 악화로 아예 문을 닫은 터미널이 전국적으로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버스 업체는 벽지 노선 운행을 줄이고 터미널까지 폐쇄 위기에 처하면서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시외 고속버스도 농어촌 버스나 시내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 보조금 지원 등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회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또 개인이나 사적 영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적 어떤 영역에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지역의 거점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외 고속버스 운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강원도의 오랜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연을 만들고 무대에 선보이는 단단단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오직 하나뿐인 우리의 으뜸 축제라는 의미를 담아 관객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공연장으로 바뀐 유치원 교실에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이 가득하고 무언극인 강릉 단오제 관노 가면극이 귀여운 인형극으로 찾아왔습니다. 단오 때가 되면 강릉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강릉 바다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요. 강릉 단오제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지역 대표 축제를 익히고 즐기면서 이른바 강릉 단오제 DNA를 깨우는 겁니다. 오직 하나뿐인 우리의 으뜸 축제라는 의미를 담은 단단단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강릉 단오제를 비롯해 탈춤, 농악 등 강원도 전통 문화를 소재로 지역 안팎의 예술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20여 편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는 전통 연희와 현대 음악의 만남을 비롯해 전국 대표 농악의 젊은 주역들이 모인 농악 콘서트, 지역 어린이 100명이 참여하는 어린이 전통 연희 한마당 등이 선보입니다. 남대천 행사장은 농업인의 날과 연계해 10일과 11일 열린 무대 공연과 거리 공연이 풍성하게 이어집니다. 강릉 단오제 민요인 영산홍가의 다양한 변주를 선보이는 영산홍 콘서트는 마지막 날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만의 콘텐츠로 꽉 채운 단단단 페스티벌의 모든 공연은 무료로 선보이고 현장 예매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우리 그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강원도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한 축제입니다. 전통 문화를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닌 새롭게 살아있는 것으로 만나보는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이 5년 만에 80%를 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이 84%로 2018년 81%를 기록한 뒤 5년 만에 80%선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교육부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에 각각 3개, 7개 학교가 지정돼 인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직업계고 충원율을 2026년 9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강원도 독감 환자가 유행 기준의 5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32.4명으로 13.1명이었던 전주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독감 유행 기준인 환자 1,000명당 6.5명보다 5배 많은 수준입니다. 연령별로는 7세에서 18세까지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양강댐 피해 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소양강댐 지역 상생방안 법제화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건의했습니다. 강원도 의원과 시군 의원들로 구성된 공대위는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소양강댐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면 단순히 지원금을 더 지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지역이 소양강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양강댐 초과수익 지연 환원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과 경기관람권 예매가 오는 11일 오전 11시 11분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에서 열리며 모두 15개 종목이 치러집니다. 개회식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 평창돔 체육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A석 10만 원, B석 8만 원, C석 3만 원, 휠체어석과 동반인은 15,000 원이며 일반 경기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지만 관람권을 사전 예매해야 합니다. 평창군과 평창유산재단이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2024 강원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와 평창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12개 나라 20명의 주한 외교사절단은 어제 평창고랭지 김장축제 방문을 시작으로 2024 강원겨울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리는 IBSF 오메가 유스 시리즈 대회에 참가한 자국 선수들을 만나고 마지막 날에는 오대산에서 다도 체험을 즐깁니다. 평창군은 이번 팸투어가 더 많은 나라 선수와 방문객이 2024 강원겨울 청소년 올림픽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강원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돼 105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양구읍 상리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군립도서관을 조성합니다.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과 문화교육 공간, 멀티미디어실, 종합학습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문곡동 사비리골 일원에 웰니스 항로화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웰니스 항로화산업특화단지는 사비리골 43만 제곱미터 일대에 조성되며 내일 실시 계획이 승인돼 올해 말 착공하고 2025년까지 준공합니다. 특화단지에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항로화 제품 생산시설이 마련되고 스포츠 빌리지, 힐링 빌리지, 항로화 공방, 공원 등의 시설도 함께 건립돼 6차 산업형 항로화 도시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 강원랜드 시니어 헬스케어 센터와 복합 헬스케어 센터를 함께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강릉시가 경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 계획인 경포 올림픽 카운티 조성 사업이 실시 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어 내년 상반기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은 강릉시가 안현동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22층, 500여든 한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6년 3분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내에는 1,105실 규모의 강릉 디오션이 지난해 4월 착공해 2025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고 887실 규모의 라군타운 조성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운영되는 콜택시 운영 방식이 오는 15일부터 기존 원주 브랜드 콜택시에서 티머니 온다 택시로 전환됩니다. 원주시는 기존 브랜드 콜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기사들과 이용객들의 의견에 따라 최근 차세대 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5개 업체의 사업 설명을 듣고 최종 사업자로 티머니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예매까지 가능한 통합 어플리케이션인 티머니 고를 통해 택시를 호출할 수 있으며 전화는 기존 브랜드 콜 번호인 766-5000번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강원대가 어제 열린 산학협력 엑스포에서 2023 창업교육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창업휴학제와 창업대체학점제, 석사학위 논문 대체 인정제 등 창업친화적 학제도와 교원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강원대 강원지역 혁신 플랫폼 총괄 운영센터도 전국 9개 시도 플랫폼 가운데 RIS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